네, 저희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갈 예정인데요. 거기에 윤석열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힘차게 쾅쾅 밟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자체 운영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 행진 방해하는 이상한 경고방송 그만하십시오. 경찰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안전하게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경고방송 중단하고 행진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독립군과 크게 들으면서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켓 높이 들면서 계속 독립군과 들으면서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경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헌신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검찰 특활비 은폐소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집회 현장을 좀 오면서 이 시청 광장을 좀 가지러 왔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웃으면서 물놀이를 하고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윤석열을 빨리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일본은 방사능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고 하고 국민을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계속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주가 조작범, 가족 사기단, 이 우두머리에 있는 김건희가 나라를 쥐락 펴락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 김건희가 도둑질을 하더니, 주가 조작을 한 장난질을 하더니 이제는 나라까지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호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주가 조작에 도로 조작까지 김건희를 구속하라! 대놓고 나라 도둑질하는 김건희를 구속하라! 네, 이 김건희가 양평땅 갖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땅이 있는 걸로 뭐라 하는 겁니까? 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 김건희를 향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땅 갖고 있는 걸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되는데 왜 자기들 멋대로 다 바꿉니까? 이것에 김건희가 정말 특혜를 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깜빵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김건희를 하면 구속하라 외쳐주시면 됩니다. 김건희를 이번 주에도 너무도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방사능 오염수, 이 핵폐기물을 이제 바다에 방류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 핵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 고작 7개월입니다. 7개월로 끝나겠습니까? 이 핵폐기물이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전 세계가 핵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손으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호 한 번 더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일본은 핵테러 당장 중지하라! 일본의 핵테러 앞잡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핵폐수 방류 면제를 주는 IAEA 규탄한다! 전 세계에 대한 핵폐수, 일본의 핵폐수 회항 투기 저지하자! 네, 저희 노래 한곡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가지고 있는 피켓과 핸드폰 후레쉬 그리고 촛불 같이 높이 들면서 행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자. 나 가자, 더 함께.
너는 할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해.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야, 가자, 다 함께 총을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경제는 폭망에다 외교는 참사, 범인은 죽어가도 매일이 술판. 표창장 사냥인 건 이는 무혐의. 검찰 독재 끝장을 내야 해. 나 가자, 다 함께 총을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나 가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행진 인원이 너무 많다면서 2호차 앞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촛불 시민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아니면 난동을 피웠습니까? 단단히 촛불 들고 안전하게 행진하는 건 우리 촛불 국민들 아닙니까? 지금 이 1호차 근처에 있는 경찰들에게 경고합니다. 버닝 사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2호차, 지금 당장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호차가 계속 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2호차 기다리는 동안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방사능화 염수 방류 도둔하는 윤석열은 돼지나라, 양평동 땅 비리 김건희를 구속하라, 경찰은 시민들의 촛불행진 협조하라. 네, 이 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의 행진조차 막는 이유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이 덜덜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의, 우리 촛불 시민들의 이 길을 막은 것, 우리의 승리가 너무도 확신되는 순간입니다. 같이 격려의 박수와 함성 보내줍시다. 네, 계속 2호차가 올 때까지 구호와 노래 들으면서 이곳에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길의 길을 양산하고 언론장은 음모한
차 앞으로 이 경찰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촛불 시민들 거파가는 행위 경찰에 중단하십시오. 구하시겠습니다. 경찰은 촛불 시민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 경찰은 시민들의 촛불 행진 당장 협조하라. 경찰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이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말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최루탄을 뿌리고 경찰과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탄압했던 그놈들과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속 구호 외치겠습니다. 경찰은 촛불 시민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 경찰은 촛불 시민 행진을 보장하라. 네, 노래 한번 들으면서 경찰의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이곳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이 경찰들이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촛불 시민의 평화인진 막이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을 무리한 병력 동원 중단하고 촛불 행진 보장하라. 네, 좋은 소식입니다. 2호차가 방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함성 시작. 네, 2호차가 우리 뒤까지 올 때까지 조금 더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조된 윤석열은 퇴진하라. 양평독당 비리 김건희를 수사하라. 경찰은 시민들의 촛불 행진에 협조하라. 퇴진이 답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정파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검찰이 세금도둑이다! 특수행동비 내역 제대로 공개하라! 정당한 보도에 압수수색 웬 말이냐! 언론장악 윤석열을 처단하자! 주가 조작에 도로 조작까지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민은 나라 걱정, 윤석열은 일본 걱정, 친일 걱정 몰아내자! 네, 경찰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촛불 시민들의 평화 행진 방해하지 마십시오. 경찰 병력 동원해서 시민들 겁박하는 행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집회 시위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경찰의 국민들의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하십시오. 다음부터 막는다면 경찰도 같이 규탄하고 청산하는 대상으로 잡겠습니다. 네, 2호차가 지금 계속 같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올 때까지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핵테러, 일본의 핵폐쇄 방류를 결사 반대한다! 김건희 일가 특혜 비리 행동대장 원희룡을 체포하라! 검찰 특활비 은폐수장 윤석열 일당 수사하라! 범죄가족, 범죄내강,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언론장악 중지하고 학폭범죄 이동관을 처벌하라! 핵폐수 홍보단 국힘당은 해체하라!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을 끝장내자! 일본의 핵폐수 투기계획 즉각 철수하라! 네,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더 힘차게 행진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곳에서 멈춘 만큼 끝까지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켓 높이 들고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씨 그리고 LED 촛불 모두 켜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막아도 우리는
네, 저 뒤를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고함 외쳐보겠습니다. 1번의 앞잡이 노릇하는 윤석열을 처단하자! 국민은 나라 걱정, 윤석열은 일본 걱정, 친일 걱정, 몰아내자!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관일을 특검하라! 네, 제가 윤석열을 하면 같이 퇴진하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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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건희를 하면 특검하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네, 김건희 얘기를 또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주가 조작으로 온갖 증거가 나왔음에도 김건희 제대로 수사도 그리고 재판도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이번에 양평 땅에 땅이 있다는 거 들통났죠? 그것만 들통나면 다행입니까?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건 맞아도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들 또 배불리는데 이 원희룡을 동원했습니다. 원희룡도 같은 놈 아닙니까? 같이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무책임한 사업 빅지와 원희룡은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와 원희룡의 고속도로 비리 커넥션 진상을 규명하라! 이미 다 나온 거를 이제 와서 백지화하면 그게 백지화가 됩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수사하고 수사 받은 대로 구속까지 당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기에 검찰이 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으니까 김건희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김건희 가족들 비리도 다 덮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김건희와 김건희 가족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검찰들까지 보호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부터 끝장내야겠죠?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은 나라 걱정, 윤석열은 검찰, 김건희 걱정, 윤석열을 끝장내자. 범죄가족, 범죄내가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저희가 이제 청계천 일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청계천에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계천에 계신 시민 여러분. 저희는 윤석열, 퇴진,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을 드는 촛불 행동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이 내려올 때까지 김건희가 수사받고 구속될 때까지 저희는 촛불을 계속 들려고 합니다. 오늘로 47차를 맞았습니다. 같이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국 집중 촛불날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촛불 시민들이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때 오늘 못 오신 만큼 같이 옆으로 오셔서 피켓 높이 들고 같이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나오자고 다음 주 전국 집중에 나오자고 같이 한
네,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네, 이 국힘당 이 김기현이 양평땅 가짜뉴스, 민주당은 민폐당이라고 합니다. 민폐는 누구고 어느 당입니까? 국힘당과 비리를 저지르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민폐 그 자체 아닙니까? 네, 이 민폐정당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호한번더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힘당을 해체하라! 국민 개돼지로 생각하는 국힘당을 해체하라! 네, 이곳에 많은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노래 들으면서 촛불 나오자고 피켓 높이 들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와 아까워. 이 나라가 다 무너지기 전에 너부터 끌어내려야겠어.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매국노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내려와.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맹구야. 제발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뛰어내려와.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연이 내 놈의 궁탕질과 매국질에 그냥 망하게 놔둘 순 없어.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내 동무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내려와.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내 동무야. 제발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뛰어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통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대화조차도 사치스런 얘기. 하지만 전쟁만은 절대 안 돼. 불장난하게 놔둘 순 없어.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매국노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내려와.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매국노야. 제발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뛰어내려와.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매국노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내려와.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매국노야. 제발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뛰어내려와. 지금 당장 뛰어내려와. 지금 당장 뛰어내려와.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들으려고 하는데요. 헌법 제1조 노래 다들 아시나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노래 가사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같이 힘이 닿을 수 있도록 파도타기 한번 앞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도타기 시작! 네, 파도 한번 더 가겠습니다. 시작! 네, 구호에서 외쳐보겠습니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어느덧 이 종각 사거리를 지나서 일본 대사가 앞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소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가 어떤 날이라고 했죠? 네, 다음 주는 전국 집중 촛불 행동의 날입니다. 전국의 모든 계신 분들이 같이 이 윤석열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김광희 특검을 위해서 한 달 만에 모입니다. 옆에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차량에 타신 분들도 함께 다음 주에는 촛불에 나오자고 같이 박수 함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촛불 행진을 시작할 때부터 경찰들이 정말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이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모습이 보면서 이 윤석열이 정말 쫄아있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공권력을 도입해도 우리 국민들 여기서 지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이 이번에 집회 자유 얘기를 하면서 국민 투표를 받았던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서든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신의 위협에 가하는 모든 곳곳에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촛불 국민들까지도 탄압하려고 하는 이 윤석열, 가만히 놔둬서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가 이런
그런 건가 봅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총벌을 내겨두고 그리고 자기를 옹호하고 응원해주는 자들이야 자들만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인가 봅니다. 이런 윤석열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숨 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빨리 몰아내야겠죠? 네, 구원해주겠습니다. 국민은 나라 걱정인데 술만 먹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경 쓰지 않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이 노동자들을 향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9시간 얘기를 할 때부터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저 국민들을 일만 하는 노동자라 생각하고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목소리를 경찰을 동원해서 곤봉을 휘두르고 머리가 깨질 듯이 폭력을 일삼았던 게 이 윤석열입니다. 지금이 80년대입니까? 전두환을 몰아냈는데 이제는 또 윤석열이 들어서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깡패 정권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네, 이 국힘당 놈들이 이제 완전 날뛰고 있는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 방사능 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었죠? 이 수산시장 가서 물 처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물이 물고기 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먹고 있는데 정말 우스웠습니다. 네, 그 수산시장 판매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셨죠. 방사능이 퍼질 때 먹어라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게 이 국힘당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들 상대로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재원한테 국내산 이 수산물 먹을 수 없으면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먹어야겠냐고 얘기하니까 장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국산이 좋지.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정말 이런 몰상식한 놈들도 세상 어디에 없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 생명 위협하는 국힘당은 해체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미워하는 국힘당은 해체하라! 네, 우리 힘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노래와 구호를 외치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피켓과 우리 핸드폰 어르신 높이 들면서 노래 들으면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공등이 세운 나라 싸워서 지킨 민주와 평화 통일을 반전 바백 쌍마라 처먹은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첩 새끼냐. 전쁜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
돈가스 처먹고 나라 중심마저 빼주고 왔다. 민국에 가서 깍두기, 일본에 가서 따까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 놈, 이 새끼인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무심해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노동자가 편해야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먹은 술도 집도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봤나? 이런 새끼를 누가 뽑았나? 노동자 총파투쟁 불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촛불 횃불 불타오르니 이놈의 술판도 끝났다. 네, 이제 다 왔는데요. 다시 구호 한번더 외쳐보겠습니다. 일본의 앞잡이 너른 윤석열은 돼지나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핵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핵테러를 저지하고 바다와 소금을 지키자! 핵폐수 홍보단 국힘당은 해체하라! 핵폐수 해양투기 옹호하는 윤석열은 돼지나라! 전세계에 대한 핵테러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저지하자! 범죄가죠! 범죄내가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기레기레 양산하고 언론장악 근무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동관을 없애와 방송장악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음모를 박살내자! 주가 조작에 도로 조작까지 김건희를 특검하라! 개가 김건희가 특혜요 국토부 장관 원희룡을 수사하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핵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핵폐수 투기범죄 미워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일본은 핵폐수 투기 계획 즉각 철회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저희 다 이제 2차 집회 현장까지 왔는데요. 이 인도 앞까지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호차 올 때까지 구호 외치고 노래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내 영화 아까워. 이 나라가 다 무너지기 전에 너 앞으로 쭉쭉 내려가겠어.
연합 열사 앞에 양소가 나 있습니다. 앞으로 쭉 당겨 주십시오. 내려와 인터롱 매국 무양.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내려와.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인터롱 매국 무양. 제발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뛰어 내려와.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 앞으로 쭉쭉 당겨주십시오. 내 복지에 예, 오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연합뉴스 앞에 장소가 넓습니다.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내 동무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내려와.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매국노야. 제발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뛰어 내려와. 앞으로 더 나아주십시오. 자, 인도로도 올라가 주시고요. 뒤에 서주시면 지금 2호차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도착하실 수 있게. 자, 정규집회 함께 소리 들을 수 있게 앞으로 쭉쭉 당겨주십시오. 오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대화조차도 사치스런 얘기. 하지만 전쟁만은 절대 안 돼. 불장난하게 놔둘 순 없어.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매국노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땐 그냥 내려와. 중간에 서 계시는 분들 다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녀상 근처에 서 계시는 분들 다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발 더 이상 인도의 빨간 천막 앞에 모여 계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2호차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서 계시지 말고 앞으로 더 오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내려와. 내려와 이 천하의 쓰레기야. 내려와 이 더러운 매국노야. 제발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뛰어 내려와. 지금 당장 뛰어 내려와. 지금 당장 뛰어 내려와. 네, 아직 2호차가 도착을 안 해서 네, 도착하는 동안 계속 노래 듣겠습니다. 아까 아주 그 반응이 좋았던 이 새끼 노래 좀 틀어주십시오. 네, 윤석열 공식 지정어 이 새끼 노래 함께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궁둥이 세운 나라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 통일 반전 반핵 쌍바라 처먹은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첩 새끼냐. 젊은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새끼 끌어내리세. 일본 놈들은 강제 노동고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 나라 존심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깍두기 일본에 가서 깍다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
새끼인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부심에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자, 2호차가 도착했습니다. 다 앞으로 쭉쭉 당겨서 정기집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인도로 더 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안뉴스 쪽으로. 전 국민 중에 90%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촉복이라고 국민들을 깡패로 본다. 노동자가 편해야 국민들 행복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쪽으로 조금 더 뛰어볼까요? 노동자가 차량 옆쪽으로.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봤나. 이런 새끼를 누가 뽑았나. 노동자 출파투쟁 그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전 국민의 촛불 횃불 불타오르니 이놈의 술판도 끝났다. 아, 노래가 좋네요. 네. 저희 대신 욕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촛불 행동에서 주관하는 집회에서는 욕을 좀 공식적으로 잘 안 쓰려고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가 나와서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2호차가 다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기가 정체 상황입니다. 이쪽 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LED 보일 수 있게 조금 조금씩 이동해볼까요? 네. 천천히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분들 소리 들리시나요? 이쪽에? 아, 들리시죠? 그럼 조금 더 당겨주십시오. 네. 조금씩 앞으로 이동해주시고 뒤에 분들이 정기집회 함께 할 수 있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구호 외치면서 정기집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핵테러,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결사 반대한다. 일본의 핵테러 앞잡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 사대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뼛속까지 매국노 국힘당은 해체하라. 일본은 해고형 수축이 즉각 중단하라. IAEA 아, 어렵네요 이거. IAEA 뇌물 공작 국제 사기 일본을 규탄한다. 안전하면 니들이나 먹어라. 후쿠시마 홍보단 국힘당을 해체하자. 인류를 향한 핵테러 일본을 응징하자.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함성 시작. 이 공사터 여기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저 건물로 잠시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함성 한번 다시 질러볼까요? 함성 시작!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집회를 시작하기 앞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행진에 오면서 한국으로 여행 오신 일본 분들이 방사능 오염수 반대하며 행진에 같이 참여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일본 국민들이 이 기시다 내각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해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힘차게 싸워주는 걸 보면서 힘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일 간의 협력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 우리 국민들도 이 핵오염수 막는데 투쟁에 힘차게 나서라고 응원과 격려의 함성 보내줍시다!